오늘은 1월 3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어요. 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별한다 이 말이겠죠. 참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부자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없는 자를 위해서도, 힘없는 자를 위해서도,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차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너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사람은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겉에 보이는 모습 보면서 사람을 차별할 때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왜 좋은 옷 입고 사기꾼들이 왜 좋은 악세사리를 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예.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겉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서로로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다. 겉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 좋은 자리 내어드리고 나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네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전에 올 때 그렇게 오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차별이다. 그런데 그 차별의 근거가 있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근거가 되어요.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야. 차별은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악의 행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진실한 눈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차별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행위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개인이 누구를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케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도 복음을 주셨는데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다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내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큰 죄인 줄 몰라요. 이 차별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수용하는 존재야. 먼저 뭘 수용해요?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수용하는 거야. 우리 또 뭘 수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죠. 말씀대로 살아 순종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하는 자들이에요. 차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했다면 그대로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차별과 반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차별이 반대편에서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대해야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을 부자들이 억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건 늘 부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부자를 억압해요. 힘 없는 자가 어떻게 권력자를 억압해요. 억압받는 건 늘 가난한 자고 힘 없는 자고요. 억압하는 건 늘 힘 있는 자예요. 부자가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자와 힘 있는 자를 동경의 눈으로 바라봐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세속적인 가치로 그들을 판단하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보니까 똑같이 차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해. 왜? 가치관 자체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세속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에 이 차별함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8절부터 1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율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고 차별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건 이웃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건 말씀을 안 지킨 것이겠죠. 근데 율법에는 또 중요한 율법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율법이 있어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간음을 했어요. 살인보다는 간음이 조금 더 덜한 죄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간음한 자나 살인한 자나 똑같이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도 역시 살인한 자와 똑같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가벼운 죄와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똑같아. 사람들이 볼 때 살인죄가 큰 거야, 간음죄는 덜해, 아니 차별한 게 뭐 죄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도 무서운 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는 1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어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고 살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늘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심판받을 것들을 잊고 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작은 죄나 큰 죄나 할 것 없이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이라는 것이 뭐예요? 긍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긍휼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긍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때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차별은 큰 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늘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